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, 뭐 끝이 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 성원, 그 응원 함성 소리를 선수들,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,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이 마지막 8연전을 하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힘이 더그아웃에서 보면서 뭐 김병신 선수가 힘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, 또 다른 양의지 선수가 움직임이 둔해지는 걸 보면서, 아, 이거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그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했고, 또뭐한 게임 두 경기 쉰다고 해서 돌아올 필요가 아니거든요. 그런 피로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시즌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에서 100% 에너지를 쏟을까? 그리고 시즌 마지막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까? 좀 많이 고민을 하고,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힘있는 야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무릎이 좀안 좋았었어요, 시즌 중에도. 네, 시즌 중에 무릎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, 좀 시합을 나가고 싶다는 좀 의지가 많이 강했어서 검사를 했는데 무릎 많이 안 좋다고 결과가 나와서 좀 이대로 계속 움직였다가는 내년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좀 회복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. 항상 물으면 다 괜찮대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마워요. 더 미안하고, 선수들이. 뭐, 당연하겠죠. 뭐, 프로야구 선수들이 조금 아파도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, 그런 선수들을 마음을 좀 헤아려서 저희가 좀 알아서 이제 조절을 좀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경기 후반이라든지 좀 체력 안배를 위해서, 또 젊은 선수들도 쓰기 위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두산 베어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재밌게 지낼 생각입니다. 야구복을 입고 인상 쓸 일이 있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즐거운 운동을 하고 싶고, 그 운동하는 속에서 능률을 많이 올리고 싶고,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. 내년 시즌 때 잠실 야구장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, 또 올해 부진했던 김지현 선수가 이제 마무리 훈련에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 김지현 선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스태프들, 저를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. 한번 김지현 선수의 기대를 걸어보는 마무리 캠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만하면 4,800개도 되지. 이거는 몸 푸는 거 아이가? 때리는 게 아니라 빵빵 때리는 걸 쳤겠지. 지금 좋다, 지금 좋다. 아, 좋은데, 이거. 기대가 막 되는데. 가깝게. 어이! 이거는. 아까 처음에 칠 때하고 두 개도 나중에 두개한 거예요. 네. 첫 번째, 두 번째. 초구하고 2구째하고. 네. 그거 완전 틀리거든. 일로 와봐. 야, 초구하고 2구 한번 봐. 금방. 녹화됐네. 초구 2구.
아 진짜? 아니 진짜로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인데 여기 하나로도 잡히네.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. 네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갔다 해. 이제 이해가 가나? 너 시즌 때도 그때 이야기 줬는데 이렇게까지 마시나. 그렇지. 아니 그 왜냐면 이제 그때 시즌 중이니까. 오우 지금 좋다 지금. 근데 그때는 뭔가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지금처럼 굉장히 그 캐치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없던 거야. 하나 하나 시험 해야 되는데. 이렇게 치면 바깥쪽이 안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. 그리고 바깥쪽도 여기서 말해. 당기면은 1, 2로 가면 시프트 안 내리고 그냥 위로 뜬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한 타워가 밑으로 간다. 남은 상태에서 줘버리면 뜬다. 내일 알 좀 매길 거야, 이쪽. 이쪽으로. 잡으니까, 잡으니까. 아, 진짜로. 그래? 아니, 좋아. 알 매길 정도가 아니지. 알을 엄청 매길 거야. 현재, 내일. 왜? 뭐 있는데? 아무것도 안 쳐. 몸 부는데 뭐야. 야, 뭐. 야, 몸 부는데 100이면, 나중에 치면은, 허리 어떡해. 아, 지금은 진짜로 이게 좋다니까, 지금. 이 스윙 궤도가 바둑도 아니었지만, 팔을 땅에 타고 있지. 이 차원에서, 절로 잠실에서, 펜스 앞에서 랩트로 차. 빵! 말도 안 돼, 이런 거. 문복형은 뭐라? 너무 맞아. 황제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. 좋다, 좋다, 좋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 시즌 때 그렇게 됐다니까. 그래, 시즌 때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. 시즌 때. 그렇지.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가 더 좋은 거야. 아. 그건 너무 다른 거 같은데. 야, 지금 완전 뛰는 듯. 그러면은 네가 신경 안 써도 어깨는 제대로 잡힌다. 하체가 잡혀 있어. 근데 왜? 아프다고? 아니야. 아, 아프지 않아. 몸 푸는데 이제 32분이야. 근데 지금 너무 좋다. 이쪽이 걸리. 이쪽이요. 네, 이쪽으로. 아, 이쪽으로 때리는 거 어쩔 수 없다. 좀 쉬. 120개 정도 나오죠. 아니, 야! 아, 확실히, 일본 양. 이거 내 10박스 쳤어, 이거. 아, 조금 온 거야? 그, 이거 100개 아이가? 100개, 110개 들어. 10박스 이거? 안 가? 연습, 캠프 연습만 치잖아? 어, 그, 미야자키에서 도움으로 가. 차 타고. 왜? 왠 줄 아나? 안 가거든, 사람.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. 리프트, 선수. 어, 선수 다 치고 가니까, 야, 앞에, 뭐, 고쿠보, 다카시 요시노부 다 치고 가니까, 내 혼자, 여러분, 이거 했잖아. 하고, 스태프들이 한 20명인데, 티포를 1대1로 돌려줘. 그니까 뭐, 자동적으로 방매가 잘 돌아가는 거야. 50개. 이거 하나 바꾸면 되는 거, 진짜로 수위, 궤도가 바뀌고 타구의 질이 바뀔 수 있어, 진짜로. 그리고 이거를 둘 다 뛸 때까지 움직이면 돼. 괜찮아.
이 손은 안 나오나? 예? 이 손은 안 나와요. 이 손은, 이 손, 이 손, 이 손 좀 말려. 근데 이 백트가 아주 리딩하고 맞고 난 뒤에는 이 손, 이 힘이 나요. 이 힘이 아니라, 이 힘이 나요. 공유하고 공유하고. 50대 1분만 질문 안 힘들지 않죠? 네? 안 힘들지? 예 힘들진 않습니다 아니요 다 왔다 30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안 찍어도 돼요? 네 그렇죠 너무 좋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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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하나도 천 개 쳐도 안 힘든 수준 라스트 다섯 개 하고 길게 한 라스트 다섯 개로 하고 이제 길게 스무 개 치면 틀면서 살짝 틀면서 넣었지? 네. 네, 봐. 다 왔다, 이제. 첫날이니까, 이것만 하지. 다리 조금 쓰면서. 오케이. 어, 나온다, 나온다. 오른쪽 어깨 빨리 나온다. 오케이. 오른쪽 어깨 남겨두고, 왼쪽 어깨를 괜찮아. 오케이. 근데 이거 또, 와야 돼. 체중이 실례야. 딱 다섯 개. 한 번에 다섯 개나 치줘야지. 다섯 개. 다섯 개다. 하나. 다리. 어깨. 고개. 끝. 오케이 오케이 하나. 오케이. 찍고 있나 지금? 오케이, 두 개 남았다. 오케이, 라스트. 치고 스톱이고. 자, 풀어. 됐습니다. 야.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낮밤 더 지새면